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엎드리셔서 십자가 증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대담하게도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그 길을 따라 오늘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로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이요 요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세상 다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하나님의 길 위에 함께 동행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보시면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음.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번 설교 아득하시죠? 요즘 요셉은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고난을 극복했다고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 설교 때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죠? 한자 성어 기억나시나요? 그 혼비백산 쇠꼬챙이가 뼈를 뚫고 지나가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넘어갔다. 치과가 생각나네요. 치과에 드드드드드 할 때 막 사람 죽을 것 같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당한 고난을 극복했다. 지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요셉이 와,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을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지난주 설교는 아니 요셉도 똑같았다. 우리와. 단지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고난을 넘어갔다. 그 지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좀 같은 맥락인데 오늘은 저희 본문의 키워드 오늘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이러거든요. 우리 요즘 MZ세대는 모르시는 찬송가 384장에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만사 형통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순적하게 순탄하게 그 일이 지나가는 걸 말해요. 그게 한국말 형통입니다. 저 전에 목사직을 할 때는 아침에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변수가 없게 오늘도 사고 없이 하루를 마치고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목사직 할 때는 아침 출근할 때 와 늦었다 왕 달리는 그런 아침들이었는데 요즘 노동하면서 생겨난 기도가 이 만사 형통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특히 월요일날 아침이 제일 심해요. 아 하나님 오늘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저희 전에 외이목장에 있을 때 그분도 노동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도 아침 출근에 그런 거죠. 오늘 인부들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그게 제 목사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오늘 아무 일도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게 이 형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볼 때 이 요셉의 형통 말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좀 사실은 우리한테 거부감이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솔직히 우리가 열어놓고 마음을 열고 보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거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요셉이 형통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를 둘을 낳고 뭐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전국의 애굽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통치하는 제2의 통치권자 있을 때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통한 시즌이 아니에요. 요셉은 우리나 볼 때 아 하나님이 저 시골에서 누명을 쓰고 후여곡절 끝에 와서 아유 불쌍한 이렇게 보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같은 죄수들끼리 봤을 때 요셉의 죄명은 강간입니다. 제가 이런 단어를 아침에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요셉의 죄명은 상급자의 아내를 현장에서 겁탈하려고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강간범입니다. 그게 요셉이 들어와서 너 죄가 뭐니? 저는 이렇게 하고 얘기했던 게 요셉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뭐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형제들과 다툼이 있어서 형제들과 다툼해서 그 누명을 쓰고 사기를 당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 팔렸고 그게 몇백 킬로미터를 건너와서 사실 요셉이 금수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는 그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형들을 관리하게끔 하는 좋은 직장이었고 좋은 위치였습니다. 언제? 그의 청소년 시절에.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예?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 신분이 된 거. 노예 신분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강간범으로 잡혀가지고 현장에 구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은 그때 요셉을 향해 뭐라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아멘.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가끔 우리의 입에서 한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그 감옥에 구금된 상황에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면은 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내가 가서 반드시 보복하고 말 것이다. 내가 그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 내가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여러분, 일반 세상 드라마에서 또 우리가 겪는 삶은 그런 겁니다.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그 억울함으로 자기를 누명 씌운 사람을 여러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자신의 삶을 가지고 형통하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좀 풀어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성경 찾아보실까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아니 그런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하다고?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 형통의 원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 창세기 39장 23절의 형통은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시편 1편에 나오는 3절의 형통은 우연히 생기는 형통이 아니라 이건 뿌리, 즉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결과, 형통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죠? 요즘 MZ
X의 MZ 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꿀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꿀이에요. 사장님, 그거 꿀입니다. 그 막노동할 때 꿀스러운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류센터 일입니다. 윤호하고 하는 얘기인데 원래 하루 온종일 다 일하잖아요. 그러면 16만 원 받습니다. 요즘 시세가 그래요. 근데 그 16만 원에서 중간에 소개소가 2만 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14만 원이죠? 그러면 하루 8시간 합니다. 점심 먹고 3, 40분 좀 쉬어요. 하루 8시간을 노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날이 있어요. 용인에 그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 물류센터에서 만약에 그 직업소개서에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류센터로 일하러 나가잖아요. 여기는 달라요. 여기는 11시 반까지 일하면 14만 원을 다 줘요. 7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14만 원을 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아침에 일터가 두 개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저기 가서 막 땅 파는 일이 있고 물류센터 가서 11시 반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물류센터 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집에 12시쯤 와서 도착하잖아요. 그날 어떤 마음이 드냐면 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요즘 아이들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이 꿀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384장을 부를 때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오늘 하루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만사형통은 근원이 없는 형통입니다. 다시 말해 그건 운입니다. 운은요 기술하고 달라요. 운은 어쩌다 생기는 거예요. 물류센터 일이 맨날 생기면 좋죠. 근데 그건 한 달에 몇 번 생기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럭키입니다. 행운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의 형통은 그런 있다가 없는 형통이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있는 형통을 말해요. 어떻게? 그 근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9장 2절 보시죠.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계속해서 평균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막노동은 몸이 다치잖아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그건 못 나가요. 그렇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은 허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져도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전기 공사를 할 때 전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넘어졌어요. 그 사장님이 그 다음 현장에 팔에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 사장은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소득이 생겼어요. 왜? 그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몸이 다친 사람은 그 다음날 현장에 못 나와요. 형통도 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계속 지속되는 형통이 있고 어떤 형통은 몸으로 때우는 형통들이 있어요. 즉 운처럼 꿀처럼 있다가 없는 형통들이 있어요. 오늘 39장에 나오는 형통은 그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2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 89번이 형통이 나오는데 89번 형통 구약에 안에 3번이나 존재하는 게 요셉의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그대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3절뿐만 아니에요. 23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세상에 자기가 기술을 가져서 매출과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배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소출의 형통이 여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형통은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계속 푸른 것처럼 오늘 형통은 이 39장의 요셉의 형통은 하나님이 뒤에서 보강하시는 형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형통을 우리도 얻자. 여러분, 이 형통이 특별한 일이 있는데 오늘 저희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함께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흘러간다. 이게 뭐냐면 보통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면 자기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 39장의 형통은 다른 것까지 다 잘 돼요. 이게 희한한. 이게 뭐라 하냐면 플로잉, 흘러가서 다른 것도 형통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형통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3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이 주인의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이 들어왔는데 청소년인데 애가 살결이 뽀예요. 애가 다른 죄인, 다른 노예들과 좀 달라요. 한번 들여다 썼는데 애가 똑똑해요. 성실해. 그리고 애가 굉장히 정직해요. 그래서 두고 가만히 썼는데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매출이 달라져요. 이 아이가 뭐를 하면은 사람이 붙어요. 이 아이가 뭐를 하면 함께 모인 사람들끼리 막 즐겁게 일을 하고 이 아이의 텐션과 이 아이의 에너지. 아니, 거기만 가면은 다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 하여간 이 아이가 거기만 있으면은 뭐든지 잘 돼. 그래서 얘를 어느 장소에 책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다른 일로 번져서 더 일이 거예요. 이게 39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거야. 이게 옛날 성경이니까 이러지. 집이 잘 되고 밭이 잘 됐다는 건 뭐예요? 사업이 잘 됐다. 그가 군인이면 그가 통솔하는 군대가 잘 됐다는 거고, 공무원이면 그 공무원 그 그룹 안에 일처리가 빠르게 잘 돌아갔다는 거고, 그가 학교 선생이면 거기서 학교에 막 붙기 시작했, 그게 목장이면 그 목자와 목녀가 있었던 곳에 애들이 다 시험에 줄줄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걔가 거기 들어갔는데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통하게 되면 이게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 형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해서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은 평상시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상 실제 먹고 사는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내가 빛으로 사람들에게 내 안의 예수를 보여준다. 목사일 때는 말이 쉬웠는데 실제 노동하면서 들어갔더니 쉽지 않아요. 저는 쉽지 않아요. 왜? 몸을 써서 저녁에 거의 피곤해서 집에 갈 때 되면 일하는 사람들하고 말 섞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공사를 했는데 교회 공사할 때 제가 목사하고 여기 공사 책임자라는 걸 아니까 잡일 하시는 분하고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그날은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하기 싫어.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여기 목사님이시냐고. 목사라고. 목사 하시면서 이것도 하시냐고. 그렇다고. 근데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여력이 없는 이분이 금융에서 파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 바닥일을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추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뭐 하려고 일을 하지? 영혼 때문에 한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지쳐있지? 근데 오늘 같은 말씀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돼서 요셉이 있는 곳에 주인이 감명을 받고 공장이 복을 받고 그날 일을 시킨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오늘 39장에서 되게 특이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저처럼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9장 2절에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이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아 그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학교나 공장이나 일터나 교회 목장에서 그가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없었어요. 내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주인 밑에서 성실하게 하나라도 해야지가 없었어요. 이 말씀은 일관됩니다. 요셉은 이때 상황도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정신?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 마음과 생각과 기력이 없었다고요. 왜? 강간범으로 옥에 갇혔는데 그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우울함에, 답답함에, 정처 없음에 힘이 다 빠져서 저녁에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어요. 근데 요셉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가 아니라 여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서 일했더라가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에 어떻게 있었다?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요셉이 39장 2절에 주는 약속은 이런 거예요. 네가 형통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형통한 사람이 돼서 거기에 있으라고. 근데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한 자다. 난 형통한 자다. 여기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난 형통한 자다. 이게 우리 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다. 과거형으로 끝내세요. 이게 히브리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이미 과거에 된 일로 여기세요. 나는 형통한 자다. 왜? 예수가 내 안에서 형통이 되셨으니까. 이걸 매주 일주일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저녁에 못 믿겠어 나 같은 사람한테 라고 하지만 오늘 주일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형통하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잡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면 형통하다고 되면은 우리는 있는 자리가 어떻게? 요셉이 시작하는 자리가 됩니다. 39장 2절은 형통한 자가 과거형 이미 되어 하나님이 그를 거기에다가 두셨으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제 가방에다가 사무실에 향수가 있어서 요즘은 향수를 좀 뿌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수를 갖다가 가방에다 놓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일을 보고 다시 차로 갔는데 차 안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가방에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게 가방에 다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향수가 자기 몸에서 향기를 내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게 뚜껑이 열렸더니 향기가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있잖아요. 그냥 향기가 나가는. 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기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그건 그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내 순종을 통해 밖으로 냄새가 나가는 걸 이 경로를 아는 게 주나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형통한 자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히 형통을 주신 이유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내 형통에다가 붓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형통하게 하소서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라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위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요셉에게 붓는 형태입니다. 다르죠? 뭐가 차이죠? 하나님은 자기 돈을 끌어다가 요셉에게 형통으로 부었고 일반적으로 형통은 하나님의 지갑에서 꺼내다가 내 형통에다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신 이유,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단 하나의 아들만 하나님은 사비를 털어서 투자하셨어요. 나머지 11명은 다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구워와요. 근데 11명 중에 단 한 명은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형통을 투자해요. 왜? 요셉이 나중에 장정 60만이나 되는 대인구를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이 길목에 세워놓은 요셉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장정 60만이 성경의 숫자지만 나머지 가족들까지 합해서 학자들은 200만이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통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200만 명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형통은 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내 손자, 손녀까지 잘 되도록이 다 끝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통은 200만 사활이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부르신 거예요. 참 감사한 거. 요셉은 이 형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게 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꿀이 들어오잖아요. 꿀이 들어와서 그걸 딱 잡아서 다음 기회로 올라가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몸만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건 계속 기회를 해야 돼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잡아서 다음으로 올라가요. 요셉은 그 준비된 기회를 갖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부으셨을 때 그가 꿈 해몽으로 망했지만 꿈 해몽으로 그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됐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주나임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꿀을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걸 받아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걸 배우는 시간들, 그게 우리 청소년 청년의 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환경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죠. 이미 소모되고 탈진됐다면 여러분 때가 됐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회만 열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여러분 원띵을 좀 말씀 통독하고 묶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두 번 같이 이수윤 집사님하고 첫날 이제 하면서 첫 술에 배부르리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두 번째 하게 된데 생각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래. 말씀 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형통한 자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때요? 못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부터 기도 순서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근데 오늘 그냥 이러잖아요. 말씀은 형통한 사람이 돼서 그냥 주인 집에 있었다네. 그래서 기도 후에 말씀을 읽으면 들으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거기에 그렇게 있으면 되지. 뭘 더 필요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통으로 여러분께 오늘 프로포즈 하십니다. 우리 금요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중에 막 많이 버는 것처럼 많이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많이 애들을 키우는 것처럼 많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간에 한번 거기에 그냥 있어주겠니 한다면 거리와 시간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1시간 반 정도는 형통한 자가 돼서 그냥 거기 앉아있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단을 통해 어떻게 저 주인의 밭까지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시죠.